그냥 아 강동원고 잘생겼다. 4.19 혁명 때 투쟁하신 분 아니신가요? 자세하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. 다른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. 그냥 아 강동원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만 네 알고 그냥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죽었다 이런 것밖에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. 4.19 혁명 때 투쟁하신 분 아니신가요? 이따? 네네 국과서에 나오기도 했고 영어로 본 적도 있어가지고 민주화운동 하시고 뭐 연세에 대해서 그냥 남들 아는 만큼 아는 것 같은데 아,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. 네. 1987년에 그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캐루탄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머리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뭐 끼고 가는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에요.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없었다고 이런 아, 네 알고는 있습니다. 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그 민주화 항쟁 하다가 체류탄 맞으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알고는 있었어요. 자세하게 알기보다도 그 이한 열사가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동상을 통해서 그냥 아 이런 분이 그냥 있어 계셨구나 그러고 이제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대학생 당시에 민주운동 열심히 그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체류탄을 맞고 그때 뭐 그 신발도 막 한 켤레 벗어 그런 걸 이제 엄청 크게 만들어서 그 추모하는 그런 장면도 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유수 대학을 나온 그분이 이제 학생 운동을 위해서 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뭔가 했다는 그런 거면 공감대로 얻지 않을까 싶어요. 이분이 6월 민주화 그 항쟁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냥 민주화니까 뭐 5.18 관련 있는 분인가?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뭔가 6월 민주화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걸 좀 모든 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행사도 이제 신촌이 접근성도 좋은데 한 번은 그냥 들러보시거나 아니 오늘을 그냥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